시대 최고의 MC 최은경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저 무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보약 웃음을 선물해드리는 2002 각종 아가씨 선발대 그 본선 진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 이승희.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공포영화 주연배우에 캐스팅된 아가씨입니다. 대사가 뭐냐고요? 느끼함으로 죽여버릴 거야? 빈둥거리다가 엉덩이에 껌부터 나갔습니다. 껌 떼어내려고 요리조리 흔들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엉덩이로 이름 쓴 거였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진출자입니다. 참가번호 3번 레이저 심. 어쨌건 반가워요.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총 레이저 심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살다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 모두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당장 아 저기 있다. 아 좀 쓰러져 봐 좀. 무한하잖아. 안녕하십니까? 나이트에서 인기 만발이 나가십니다. 제가 춤을 추면 난리 나는 거 있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토끼춤 춰드릴게요. 원, 투, 비, 포, 깐정, 깐정, 깐정. 귀엽죠? 이쁘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쁘게 보이려고 목걸이 했는데 교수형 당하는 기분이지. 원조 족발집 아줌마예요. 우리 집 앞에도 족발집이 있는데 장사는 우리가 더 잘 돼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손님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밖을 나가봤더니 글쎄 간판이요. 원조 교재 한 집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우리 집 간판에 손댄 인간 잡으러 왔어요. 나도 니네 집 간판 바꿨어. 어떡해요? 원조 남자. 어머나!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없니? 자,
조필아, 때가 되었다. 우리 한번 이 자리에서 멋지게 웃겨보자. 좋습니다. 나오는구나. 관객들 벌써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눈빛 봐라, 초롱초롱 뭔가 기대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나의 유일한 개인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기라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4학년 너의 하나밖에 없는 조카 임광필이가 보여줬다는 그 개그. 그렇습니다. 너의 하나밖에 없는 조카 임광필이 초등학교 4학년 너와 비슷한 유전자를 갖고 있지요. 비슷한 얼굴이야. 긴 얼굴, 긴 턱, 짧은 다리. 합축소 3등신 정말 대단하지. 그 광필이가 초등학교 국사 시간에 보여줬다는 그 개그. 굉장히 쉬운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고려 왕조를 세운 사람의 이름을 쓰십시오. 태조 왕건 이렇게 쓰면 되잖아. 아니면 왕건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걸 갖다가 최수종 이렇게 썼으니. 아니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동의보감 쓴 사람은 전광렬이야? 좀만 있으면 태양인 이재마하고 동일 인물이겠네. 태조 왕건하고. 정말로 웃기지. 선생님 깜짝 놀라서 아연실색 망연자실 이것은 교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생각하시고 부모님 좀 오라 그래라. 부모님 좀 오라 그래라 하고 얘기를 하자. 광필이는 널 데리고 학교에 간 거야. 애가 주의가 산만하고 정서가 불안한 게 얘가 어떻게 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선생님이 너에게 얘기하자. 네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클지 두고 보긴 뭘 두고 봐야 차라리 이걸 봐야 하면서 보여줬다는 그 개그. 보여줘 개그. 보여줘. 목도리 도마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도리 도마뱀이라면 KBS 인기 프로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에 나오는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네. 그 목도리 도마뱀 말하냐? 많은 개그맨들이 나. 이거 황마담이 제격이냐? 이거 아니야? 황마담이 많이 하던 거. 이거 아니야? 이걸 뭘 보여줘? 다 아는 건데. 더 업그레이드 돼. 더 발전된. 더 강력한 목도리 도마뱀입니다. 강력한 목도리 도마뱀. 보여줘. 목도리 도마뱀입니다. 남 그런 걸 때 박수도 치고 그러더만. 보여줘. 경배야, 목도리 도마뱀. 파도. 좋아. 목도리 도마뱀. 영패라.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대단해. 경필아, 요새를 보라. 좀 더 웃긴 개그를 보여줘. 좋습니다.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정말로 비장의 무기. 최후의 보루와. 최후의 보루를 한다면 KBS 역사상 그렇게 웃긴 개그가 한 번도 없었다는 그 개그. 그렇습니다. 개그가 너무나 웃긴 나머지 그 개그를 보고 있던 산부인과의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침대 1년을 이렇게 누워있다가 개그가 너무 웃겨서 간호사 언니들이 막 지나가니까 그 기저귀를 살짝 늘었다가 다시 살짝 올렸다는 그 개그. 개그가 너무나 웃긴 나머지 조수가 갑자기 다방에 딱 들어간 거야. 근데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커피를 막 마시고 있다가 아저씨 그 개그 너무 웃겨요. 커피 드실래요? 슉슉슉슉 쌌다던 그 개그. 보여줘 개그. 전봇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봇대. 그렇습니다. 특이하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 전신주. 전봇대 보여줘. 전봇대. 잘하신 거예요. 전봇대. 영필아 전봇대. 빨 간 꽃 노 란 꽃. Are you ready? 와!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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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하얀빛 꽃나비 담장 위에 날아 도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 도미 싱은 잘 도네 도아가네 흰 구름 솜구름 탐스러운 애기 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 땀피 땀흐흐흐흐 고도 흘러 또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시원한 별들이 밤새빛나고 소슬바람 산 넘어 부는 바람 감담해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 또 미싱은 잘 도네 돌아가네 미싱은 잘 도네 돌아가네
오빠가 잠을 못 잤는데. 아, 잠자다가 가위 눌렸다, 아이가. 아, 그러나. 근데 오빠야, 어? 왜 사람들이 잠잘 때 어. 가위 눌리는 줄 아나? 와, 잠잘 때 가위 눌리는데. 가슴 눌리면 이상하잖아.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눌릴 가슴이 어딨다고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이상하잖아. 정말 이상하다, 가시나야. 근데 이제 여름 피서철인데 우리도 바캉스 한번 가야지. 가야지, 꼭 가자. 그래, 바닷가로 딱 가. 근데 니 물에 빠지잖아. 그러면 왜 안전요원들이 인공호흡 하는 줄 아나? 와, 인공호흡 하는데? 인공수정하면 이상하잖아. 안전요원! 어, 빨리 인공수정이요. 20년째 애가 없어요. 이상하다. 있으나 있으나 어. 있으나 야 우리 배고픈데 응. 갈비찜이나 먹으러 갈래? 갈비찜? 응. 그래 근데 니 와 사람들이 갈비찜 먹는 줄 아나? 와 갈비찜 먹는데 이삿짐 먹으면 이상하잖아 이 포장박스는 너무 연하다 이상하잖아 근데 오빠야 어. 피노키오가 와 거짓말하면 이 코가 커지는 줄 아나? 와 거짓말하면 코가 커지는데 알이 커지면 이상하잖아 우와 내가 거짓말 이래 많이 했나? 그녀, 오늘은 그녀와 바닷가에 놀러 왔습니다. 와, 바다다! 자기야, 나 어? 수영한다. 자기 잠깐만,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몸을 확실히 풀어야지. 그래? 나 따라해. 아, 알았어. 하나, 둘, 셋, 넷. 자기야, 좀 더 세게. 알았어. 하나, 둘, 셋, 넷. 와, 우리 자기는 정말 말도 잘 듣는다. 아이, 몰라. 이랬던 그녀가. 자기야, 어? 나 수영하러 간다. 아까 몸을 풀어야지.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기야. 놀라봐. 자기, 나 정말 사랑하면 이 바다에 다이빙해봐. 깊은데? 자긴 날 안 사랑하는구나? 알았어. 화이팅! 어머, 자기야, 어떡해! 살려줘! 이랬던 그녀가 자기야, 살려줘! 강성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범씨. 안녕하십니까, 김지진씨. 예, 예. 아유, 오늘따라 화장이 아주 곱게 됐습니다. 예. 오늘 어디 가시나요? 어디 가시나? 나 경상도 가시나다. 어이구, 서장부터 말장난으로 출발하긴가? 그렇다면 출발 안 하겠습니다. 출발 안 하면 나 노발대발합니다. 어따 대고 남자한테 삿대질입니까? 삿대질을 하면 여기서 퇴색임질을 합니까? 어이구, 딸꾹질 한번 해보시래요. 농담! 잘하십니다. 오늘 파라제길 목은 뭐가 돼갔습니까? 자, 오늘 파라제길 목은 덥지 않습니까? 덥습니다. 예,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여름 상품 3종 세트 돼갔습니다. 예. 아, 좋아요. 정말로 제 정신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자. 알아보지요.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시원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못 견디가 따실 때는 바로 이거 냉탄조끼로 변형이 됩니다. 냉탄조끼요? 그냥 보기에는 비닐 같은데요? 아닙니다. 날씨가 후덥지근하다 싶을 아침에는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 얼음을 집어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얼음은 이렇게요? 예, 예. 이렇게 해서는 별로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땀 넣고 예. 소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벼주면 되겠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예, 사색이 되고 있습니다, 얼굴이. 자, 두 번째 상품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 등골까지 오싹해지는 졸음방지용 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냥 겉보기에는 그냥 일반 책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네. 일반적인 책 같지만은 자다가 졸면은 큰일 납니다. 바로 못이 달려있겠습니다. 한번 졸았으면 머리가 이 모양으로 되겠습니다. 절대 우리들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아주 살벌한 책입니다. 예. 자, 세 번째. 세 번째. 제가 자신 있게 권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이거는 뭐. 자.
사람입니까? 예. 자, 반찬 대신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예. 단무지바하고 열무바가 되었습니다. 아주 들쑥들쑥합니다. 이야, 단무지바 열무바. 엄청 시원합니다. 아, 예, 예, 아주 엄청 시원. 오징어 좋아하십니까? 오징어 좋아하지요. 오징어바도 있습니다. 아, 오징어바도 있습니까? 아주 보기에도 무지하게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아, 그럼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예. 아이, 바보 삼배 같습니다. 아유, 짭짤한 게 아주 좋습니다. 예, 빨리 먹어보십시오. 이건 우적우적 씹어 먹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온 건 내가 다 먹냐? 참 날씨도 덥고 몸도 이거 나른해지고 뭐 쇼킹한 거 없나? 항상 이맘때면 엄습해오는 이 짜증들. 700-5-8 700-5 쇼킹 서비스입니다. 당신을 진정한 공포의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번호를 입력하세요. 740624.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이미 죽은 사람의 번호입니다. 에이, 농담 잘하십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공포심을 느끼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1번 고등학교 학생 주임, 2번 군대 고참, 3번 직장 상사, 4번 따기 머리 소녀.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 따기 머리. 지금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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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번엔 공포 사진입니다. 먼저 팔이 없는 채 발견된 사진입니다. 무서워. 선택. 아, 장난하나 지금. 다음은 다리 없는 사진입니다. 다리 없는 사진입니다. 한강 다리 없는 사진입니다. 뭐, 모를 줄 아, 보자. 선택. 팔광에 다리 없습니다. 아, 뭐야,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 짜증나네. 상담원! 네, 상담원입니다. 아, 뭐예요? 무섭게 해준다면서. 아, 그렇다면 제가 직접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좋다. 학생들이 모두 떠난 학교. 새벽 2시에 한 여학생이 찾아옵니다. 아저씨, 미술실 열쇠 주세요. 열쇠를 가지고 간 그 학생이 2시간이 돼도 돌아오지 않자 수희 아저씨는 미술실로 갑니다. 복도에는 그 여학생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뭔가 홀린 듯한 표정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소리로 뭔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어떤 열쇠예요? 공포 체험이에요? 코믹 체험이에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아, 좀 무서운 거 센 거 없어요? 더 무서운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김대희 씨. 예. 네. 사랑해요. 운동기구의 비밀. 급속도로 발달하는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현대인들이 비만해지기 쉽습니다. 뚱뚱해졌어요. 이런 비만을 탈출을 위한 운동으로는 축구, 테니스, 야구 등 이런 운동 말고도 새로운 운동이 나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펜실베니아 주산 쌤이.
갈갈이 삼형제 오늘은 운동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운동 정말로 중요하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돼요. 갈갈이 삼형제도 운동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운동을 하는 목적이 좀 틀립니다. 이 친구는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주로 안면 근육 운동을 주로 하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눈썹 운동, 눈 운동, 입술 운동, 마지막으로 온몸 운동. 유후! 리베르베! 너무 소름이 끼쳐요. 이 친구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운동을 할 때, 이 친구는 여드름을 짜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정말로 특이한 운동이죠. 이 친구는 여드름을 하도 열심히 잘 짜서 이젠 손을 대지 않고도 안면 근육 운동으로 여드름을 짤 수 있답니다. 정말 대단해요. 보실래요? 오른쪽 여드름, 왼쪽 여드름, 위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 위쪽, 얼굴 전체. 대단해요. 한 방에 모두 다 짤 수 있군요. 어쩜 그렇게 재치가 뛰어나요. 여드름을 손도 안 대고 짜다니. 당신을 재치 덩어리로 임명합니다. 당신을 재수 덩어리로 임명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멋진 운동 기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제 아들 토마스입니다. 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널 기대하고 있구나. 토마스. 아니 얼굴이 왜 이런 거야? 아니 얼굴에 왜 멍이 든 거야? 토마스 너 똑바로 얘기해. 왜 멍이 든 거야? 아니 뭐라고? 아니 유치원에서 운동 삼아서 피구를 하다가 알버트가 던진 공에 맞아서 멍이 들었다고? 아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애를 말이야 유치원에서 잘 보라고 보냈지 말이야. 얼굴에 멍들게 하라고 보냈어? 이거 정말로 흥분하지 아니 당신 말아요. 아들 같으면 흥분 안 하게 됐냐고요. 토마스. 이럴 수가. 아니 왜요? 아니 정말 이상한데요? 알버트가 던진 공에 토마스가 멍이 들었다면 알버트는 토마스가 보인단 말인가? 보이지 않는 토마스에게 공을 던져서 맞추다니 이 녀석을 그만두지 않겠다. 귀엽지 반했지 사랑 정말 흥분스러워. 좋아요. 오늘 멋진 운동기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나요? 멋진 아령을 만들겠어요. 메론을 주세요. 남자 조심해야 된다. 우리 첫째야. 예, 엄마. 너 요즘 만나고 있는 남자 어떻게 잘 되냐? 너무 잘해줘요. 저한테 애띄어 보인다 그러고요. 17살 소녀 같아요. 제발 눈 나쁜 놈 만나지 마라. 너 내일 모레 마흔이다. 66년 말띠 37살. 아니, 이미 늦었어. 이미 전파를 탔다. 그리고 둘째. 어떤 남자 조심할까요? 남자들이 늘 조심해야 된다. 너 지금 요즘에 골목길에 전단지 뿌려놨다. 지명수 배로 제발 좀 가만 좀 있어라. 그냥 죽겄다. 내가 널 낳는지 누가 낳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거 우리 이쁜 막내딸. 네 엄마. 너는 특별히 내가 한마디 하겠다. 이 동네 휘젓고 다니는 여장 남자를 조심해라. 아주 그냥 그놈이 온 남자 다 저기 찜쩍찜쩍 돼가지고 아주 죽겄는데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누군데 걸려. 아빠도 마찬가지잖아. 들켰냐? 아이고 나 죽겠다 그냥. 아빠! 뭐냐? 저는 왜 바보가 됐습니까?
사실 이제 와서 밝히는 거지만 넌 주소온 아이였다. 주소온 아이라면 제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란 얘긴가요? 그렇다. 이럴 수가. 그건 그렇고 저는 왜 바보가 됐냐니까요. 주소올 때부터 바보였다. 그럼 아저씨는요? 주소온 놈이라서 어쩔 수가 없구나. 쓸데없는 거 주소 왔다고 네 엄마한테 맞았다. 그럼 할아버지는요? 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난 바보가 아니다. 그럼 바보가 아니면 멍청인가야? 멍청이라니 멍청이라니 이 아랍이는 이장이야 이놈아. 아버지! 왜 그러냐?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냐? 어제 친구들이랑 목욕탕에 놀러 갔는데 글씨를 못 읽어서 그만 여탕에 들어가는 바람에 옆집 누나가 목욕하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이런 운명한 놈 같으니라고 아무리 몰라도 그렇죠. 어떻게 남탕 여탕을 구별 못하냐. 그리고 뻔뻔하게 여탕에 들어가서 옆집 누나한테 인사는 했느냐. 인사를 했냐니 애를 똑바로 가르쳐야지. 그리고 공중도덕을 지키라고 몇 번을 얘기했냐. 다시 한번 나를 안 데리고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주스 나오리 한 잔씩. 맛있는 주스. 몸에 좋은 주스. 컴백. 다시. 아, 데이라. 야. 지금 몇 시쯤 됐냐? 지금이야. 바보 같은 녀석. 아버지. 어? 지금 몇 시쯤 됐나요? 어? 나한테도 물어봐라, 애비야. 아빠들, 몇 시쯤 됐습니까? 지금 몇 시냐면. 네. 이거 뭐 갔다. 이거 뭐냐 이거. 아버님. 비가 온다 그래서. 아버지. 왜 그러냐. 깍두기가 너무 커서 못 먹겠습니다. 깍두기를 잘라줄게. 너무 매워서 못 먹겠는데요. 저봐라. 이게 너무 맵냐. 그럼 고춧가루를 없애야지. 가지가 색깔로 보아하니 너무 싱거울 것 같아서 못 먹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빨에 있는 고춧가루를 다시 발라야지. 자, 먹어라. 상태를 보아하니 더러울 것 같아서 못 먹겠습니다. 대일아. 예. 네가 이걸 먹어야 코너가 끝난다. 씹어야 입안이 개운하고 아주 시원하고 좋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있어봐. 아니 이 껌은 근데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리고 우리 몸에는 뭐가 좋지? 안 되겠다. 수다맨한테 도와달라 그래야지. 수다맨! 도와줘! 달려보자. 망토를 두르고 오늘 수다도 바람처럼 메워볼게요. 오늘은 뭐가 궁금한가요? 아 수다맨, 우리 주위에 이 많은 껌이죠. 껌. 껌이지요. 네, 근데 이 껌은 어떻게 만든 거며 그리고 우리 몸에 뭐가 좋아요? 오늘은 특이하게 껌에 대해서 궁금한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껌에 대해서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껌이라는 게 어떻게 돼서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멕시코에서 사포질한 나무라는 게 있대요. 이거 껍질에서 나오는 게 치클이거든요. 치클에다가 당분하고 향료를 가미해가지고 만든 게 껌이 되겠는데요. 껌을 씹게 되면 치아 운동도 되고요. 졸음 방지 스트레스 해소에다가 긴장 완화 효과까지 있다고 그러는데요. 껌으로 다이어트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껌으로 하루에 한 시간씩 식어주게 되면 시간당 이게 11kcal 열량 소모가 된다고 그래요. 이걸 1년 동안 지속을 해주게 되면 1년에 5kg의 감량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요. 비행기를 탈 때 귀가 멍해지고 높은 데 돌아가면 귀가 멍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데 껌을 씹으면 귀가 뻥 뚫린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껌을 지속적으로 씹어주게 되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아주 특이한 연구 결과도 나왔고요. 우리가 보통 자일리톨 껌들 많이 씹잖아요. 자일리톨이 충치기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어떤 원리로 해서 없애는 거냐면요. 이 뭐냐 방금 뭐라고 말했죠? 자일리톨이죠. 자일리톨이라는 게 설탕하고 똑같이 단맛이 나면서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충치기는 이 자일리톨이 입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설탕인 줄 알고 먹게 된대요. 이 먹게 되는 거 소화도 안 되고 영양가 하나도 없고 그대로 배설을 하게 되는 거지요. 배설하는 걸 갖다가 설탕이 또 있네 그래 또 먹게 되는 거예요. 또 먹다가 그대로 배설하고 또 먹고 배설하고 과정을 반복하다가요. 결국
영양실조로 출진이 굶어 죽게 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출진을 없애게 되는 거라고 뭐라 그러고 이요. 그다음에 또 어디로 넘어가느냐? 애들이 껌씹다가 자주 삼키는 경우 있잖아요. 애들이 껌씹다 삼키게 되면 식도나 장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요 만성 변비를 일으키니까 애들이 껌 삼키지 않도록 아 감자리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드린 껌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맞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하루에 1시간씩 껌을 씹게 되면 5kg의 감량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하루에 5시간씩 씹으면 1년에 25kg가 빠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껌을 씹으면 턱이 빠집니다. 됐나요? 아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요 이 껌을 씹으면 치아에 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경우에 따라 극과 극이 되거든요. 껌을 씹을 때요 단물만 쏙 빨아먹고 그대로 버리게 되면은요 입안에 당분이 그대로 남아가지고요 이게 충치 위축이 우글우글거리게 되는데요 반대로 껌을 씹고 단물 다 빠진 다음에 한 10분 정도만 더 씹어주게 되면은요 입안에 당분도 싹 빠지고 음식 사이에 낀 음식물도 싹 빠지 입안 사이에 낀 음식물도 싹 빠지기 때문에요 충치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지요. 아주 어렵군요. 네. 자 됐나요? 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수다맨. 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껌 좋은 점 몇 가지 설명드렸. 그래서 껌 너무 많이 씹는 것도 안 좋아요. 자기 전에 껌을 입에 물고 자게 되면 이 설탕 한 가득을 갖다가 입안에 물고 자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껌 적당히 씹으시고요. 껌에다가 아무데나 바닥에 버리지 마세요. 바닥에 붙어 있는 껌 보면 한이 생각나잖아요. 자, 아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 미안해요. 자 오늘 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든지 사람 몸에는 적당히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모든 걸 적당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청년 백서 술 먹고 주정하는 놈 때려잡기. 술 먹고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 양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술 먹고 던고 달래는 놈, 재수 없는 놈, 재수 있는 놈, 웃는 놈, 웃기는 놈, 울려고 하는 놈. 하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녀석은 술 먹고 술 주정을 하는 그런 바람치는 녀석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술에 취해 동네 어귀를 돌아다니면서 고성방과 노상방뇨, 취중진담, 마른안주, 여기 골뱅이 하나 추가요 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123%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다. 바람치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조청과 단골 물력과 엿기름, 버터와 쇼트링류가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 차디찬 지하 저 한수맥이 흐르는 보장마차에서 술을 하도 먹어 인사불성이 돼서 손님 이제 갈 시간입니다. 우리 집안이 아니네. 하게 내면 될 것인가? 청년 백서 술 먹고 주정하는 놈 때려잡기. 제1장 당신의 주정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주정을 보여주세요. 친구와 함께 대한민국 최대의 코스모폴리탄 술주정 동아리를 만들어본다. 저우양 우. 네가 365일 술뚝에 빠져있다가도 허우적대다가도 모자라서 대한민국 전도를 피고 방방 곡곡 맛있는 술집 술과 안주를 즐기러 돌아다녔다는 박쥐권이냐? 이런 건방져서 아직도 실에 취해 친구들을 이끌고 어느 가정집으로 들어가 어이 김마담 여기 술상 좀 차려봐. 어머 뭐예요 당신? 아 여기 우리 집이 아니네. 아가씨 좀 불러와. 무슨 아가씨야 이런 나이 모습을 보지 못한 게로구나. 나와 함께 하겠나? 내가 너의 마른 안주가 되어줄게. 골뱅이 주님. 추가 예 추가 연결동작을 알아본다. 주님 아싸 크로스 아 단속반이다. 술안주로 변신! 아니 오늘은 뭘로 변신한 거야? 삼겹살입니다. 변신 투! 아니 이거 또 뭐하는 행동이야? 다 타서 뒤집었죠. 제2장 철없는 어른들. 그렇다 한두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 하지만 매일 밤 술에 취해 주정을 하는 것은 아주 처절한 응징을 받을 터. 좌우양 엇! 이런 건방진 녀석 가정이 있고 마누라가 있고 자식들이 눈은 새포로게 뜨고 있는데 매일 허구한 날 술주정을 해. 너 동네 창피하지도 않냐? 너의 가문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야. 핫 먹칠 먹칠 추억의 개그 정영 기자 뭐야 안 풀어 갓 뻔뻔뻔 울어 밭 김만한 술 더 가져오라니까 제자리에 섰 우야구 그들 하나 둘 셋 제3장 걸렸을 때 발뺌하기. 술주정을 하다가 걸렸을 때 과감하게 발뺌해라. 너 술 먹고 전봇대 오줌 쌌지? 그럼 나무에 물 줬겠어요? 너 술 먹고 왜 이렇게 해롱해롱한 거야? 그럼 메롱메롱거릴까요? 메롱메롱 그게 뭐야 이 자식아. 아침마다 우리 집 담벼락이 왜 이리 흥건히 젖었나 했어.
왜 때려요? 우리 동네 주민이 아니네. 우리 동네 주민이 아니면 이렇게 세게 때려도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 동네 통장님으로 임명합니다. 환상에 나오세요. 세미만원 제4장 피보다 술이 진할까? 그렇다. 약간의 술은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기도 한다. 정양옷. 아버지, 저 오랜만에 이렇게 아버지와 술잔을 기울이니 우리 사이에 담벼락이 허물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제 절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버님, 형! 술잔을 따라줘요, 형!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할머니는 큰엄마냐, 임마! 추억의 개그. 넌 뭐야, 이 자식아! 왜 때려요? 우리 아들이 아니네. 알도 아닌데 때리다니. 두고 보자! 두고 보긴 뭘 두고 봐야. 차라리 이걸 봐야 하면서 보셨다는 술주점. 그렇습니다! 이건. 아싸! 청년백사! 이 땅에 술주점을 하는 분들께 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술주점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원숭이와 진배 없다니까요. 튀기라! 순순이 도리도리 이리 와봐. 이 개야? 순순아, 오랜만에 이 동물원에 오니까 참 좋구나. 아, 너무 신나요. 근데 동물원에 다 원숭이밖에 없어요. 저기 짝짓기하는 원숭이도 있다. 말기를 못 보겠다. 못 보긴 뭘 못 보니. 순순아, 이 동물 중에 가장 다정한 동물이 뭔지 아니? 뭐예요? 바로 코알라야. 항상 꼭 껴안고 있거든. 우리 사랑처럼. 어머나. 순순아! 이 개야? 순순아! 다시 온다. 슬라이딩 보드로 변신. 아, 야, 야, 내려. 안 떨어져. 내려. 안 떨어져. 내려와봐. 왜? 무겁다, 무거워. 야, 승준아, 근데 너 내가 재밌는 심리 테스트 해줄게. 뭔데? 동물원에 놀러 갔을 때 그 뭘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인데 먼저 회전목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이야.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데 일단 먼저 말 타고 보는 거지. 그리고 돌고래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지각을 아주 많이 해서 많이 혼났던 사람들이야. 네. 왜 그러잖아, 친구들이. 야, 너 지각했다고 한 바퀴 돌고 오래. 그러니까. 이상한데. 또 물개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엉큼한 사람들이야. 왜? 엉큼. 승준이는 뭐 좋아해? 난 귀신의 집. 귀신의 집? 응. 무섭잖아. 네 뱃살이 너무 무섭다. 야. 옆집 바느집 사랑스럽지. 아유. 왜? 사랑스럽지. 근데 승준아, 나 꿈속에 네가 귀신으로 탁 나타났는데 네가 나타나면 그게 총각 귀신이야, 처녀 귀신이야? 뭐 하는 거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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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왜 그러니 무거운 승준아? 자기는 놀이공원 가면 어떤 쇼가 제일 좋아요? 난 어서옵시야. 장난치지 말고. 사실 난 물개쇼를 좋아한다. 엉큼한 쇼? 응. 아니. 왜? 물개들이 어서옵시야. 엉엉 어서옵시오. 귀엽지, 반했지, 개그스럽지. 엉엉 개그스럽지. 물개가 잘 안 돼, 내가. 지지 말고 처짐. 순순아, 저 원숭이 두 쌍이 막 싸운다. 화해 좀 시켜봐. 어머나 진짜. 얘네? 정말 원숭이처럼 생겼다. 싸우지 마. 근데 이 사람은 타잔에 나온 치타랑 똑같이 생겼다. 응. 해봐. 박성호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빨래를 하신다고 온 집안 식구들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이리저리 까불며 속옷을 안 벗었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참, 고놈, 속옷 좀 벗으라니까, 어? 아, 고놈, 속옷 벗어!
아버지께서는 동생 속옷이 낡았다면서 속옷을 사러 시장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 바지도 사달라고 졸랐죠. 아이고, 네 바지는 좀 찔긴 바지를 사야 돼. 이거 잡아봐. 아이고, 아이고, 놔. 아우, 이거 찔기다, 찔겨. 이거 네 바지로 딱 맞겠다. 놔. 아우, 질기다, 네 바지. 긴 바지를 원하셨지만 저는 좀 더 이쁘고 깔끔한 멋있는 바지를 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게 나요. 그래? 그럼 네가 요걸 원하니? 요걸 원해? 요걸 원하니? 요걸 원하니? 바지를 입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동네를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그만 넘어져서 흙이 묻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새 바지를 사줬더니 이게 왜 흙을 묻히고 그래? 아, 엄마, 털어버리면 되잖아요. 털어버릴게요. 털어버릴게! 그렇습니다. 바지를 사면 털지 말고 깨끗하게 입자는 그런 내용이었죠? 예.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실수를 넣은 최은경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 봉숭아학당에서 교생 선생님으로 여러분들과 수업하게 됐거든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쁜 아가씨, 이러지 마봐요. 아가씨라뇨, 선생님한테. 우리 반엔 선생님이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과의 저 만남을 가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만남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만남을 주제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유, 예. 만남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예. 이 악연주 만남이라고 내가 월남전에서 포로로 잡힌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놈들이 나를 고문고문하다 못해 내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활 속에 장난을 하는 거요. 날라오는 화살을 보면서 한마디 했지. 뭐라고? 얄미자식들아! 지호! 그때 이후로요? 알면서 훌쩍훌쩍 앉음. 네. 빨리 앉아요? 네. 빨리 앉아요. 네. 아이고, 선생님. 됐다, 좋아한다. 처음 뵀는데 이렇게 얼굴에 물 묻히면 어떡해요? 뭐가 묻었어요? 아름다움이 묻었잖아요. 그 선생님, 누군가를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누구? 키도 크시고 완벽하신 게 저를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닮는 데잖아요. 태식 씨, 근데 좀 작은 분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저 땅콩 같은 여자는 질색이에요. 이럴 거야. 아! 이거 팔이 터지겠네. 왜 이렇게 세게 잡고 그러세요? 다른 여자한테 흔들렸던 제 마음을 잡아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선생님 마음을 잡아드려야죠. 아이고! 네. 그냥 리듬의 운명을 봐주세요. 아니, 되게... 선생님, 같이 맡기세요. 김대리! 선생님? 네. 혹시 아까 복도에서 이 빨간 손수건 떨어뜨리지 않으셨나요? 예, 고마워요. 그냥 들으면 재미없잖아요. 맹구야, 걸리적거리니까 앉아줄래?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손수건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거 뭐죠?
있어. 어머. 선생님 죄송해요. 와.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그만해, 경대. 이 미남계 모범 다반지 같이 생긴 놈아. 사돈 낱말하고 있네. 이 인간의 몸에 신의 얼굴을 가진 녀석이. 김대, 너 혹시 나 어저께 여자친구랑 사진 찍는데 그 옆에 있지 않았니? 어, 어떻게 알았어? 너 때문에 사진 하나도 못 쓰게 됐어. 아니, 왜? 네 얼굴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사진이 다 하얗게 변해버렸어. 이태 씨, 나 얼마 전에 돈이 너무 급해서 이 전당포에 네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전당포 주인 이 사진을 딱 보더니 너무 네 외모가 보석 같다고 바로 1억 원을 주더라고. 그건 그렇고 넌 정말 가증스러운 놈이야. 왜? 내가 돈 빌려달 땐 없다고 하더니 그 돈을 갖고 양로원에 기타 그래? 얼굴만큼이나 마음씨까지 완벽한 놈 같으니라고. 가증스러운 건 바로 너야! 그렇게 돈이 급해서 너한테 돈 꿔달랬더니 돈 없다 그랬던 언제고 그 돈을 모두 다 나이트클럽에 갔었어? 뭐야? 어쨌든 넌 그 얼굴에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 요즘 개인기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너도 준비하고 있는 거 다 알아. 우리 오늘 함께 공개할까? 좋다.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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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건데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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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위에 참새예요. 어쨌든 마무리는 해야지. 어쨌든 우린 너무 완벽해. 아이걸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하게는 적어도 내 얼굴 정도는 되지. 학생, 왜 갑자기 끼어들어요? 학생이라뇨? 제 이름은 옥동자예요. 애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제가요, 네. 어저께요, 네. 그 미소의 제왕 살인미소 김재원을 만났는데요. 그 녀석이 갑자기 제가 웃는 모습을 보더니 바로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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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색이 최고의 미소를 보았대나 어쨌든.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맹구야, 웃어봐. 너는 김재원이 미소가 아니고 이봉원의 미소인 것 같다. 아이고, 아마존 머리는 어떡할래. 선생님! 오, 예. 예. 지난주까지는 누가 잡아줬단 말이에요. 못 봤어요. 아유, 예. 아, 선생님, 예. 저는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이, 누구? 20년 전에 헤어진 제 동생을 찾습니다. 아이고. 집에서 숨바꼭질하다 잊어먹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안방이었는데 옆방으로 숨는다고 가더니 20년째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에 방이 500개가 있거든요. 150개밖에 못 둘러봤어요. 저랑 쌍둥이에요. 똑같이 생겼죠. 5분 차예요. 이름도 비슷하답니다. 저는 김지선. 제 동생은 김희선. 찾아주세요. 네? 아이고. 저요? 뻥순이 공갈빵 먹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아이고. 선생님, 네. 근데 오늘 주제가 만남이잖아요. 네. 아, 도망가지 좀 마, 냄새나나요? 만남이잖아요. 네. 어제 TV 봤는데 세계 최고의 만남 빅 이벤트가 벌어진 거예요. 오. 타이틀 매치인데요. 네. 에로 배우하고 프로 레슬링이 만나는 거예요. 오, 오, 오. 그래서 그거 보다 나왔거든요. 헤이! You had girl me. Only arrow girl, who and what is that animal in our history? Hey, come on, man. 몸매가 너무 부실하시군요. 하지만 저께 손을 타고 내려오는 삼두 박근. 어, 아, 댐벼봐.
이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팬비어버라고 아 반칙 얘기하고 있는데 팔을 잡았어. 날 사랑하나 보지? 여기까지 보다가 잤어요. 잘 잤어요. 재밌었어요. 선생님. 네. 무슨 과목 가르치세요? 교생이에요. 교생. 응? 앉으세요. 연기가 쉬운 게 아니죠? 선생님. 아유 예. 예. 선생님 저 오늘 처음 보죠? 예, 처음 보죠. 저도 선생님 처음 보는데요. 예. 정말 날씬하시고 얼굴도 이쁘시다. 인정? 아니 황마담도 몸매가 어우 건강미 넘치시고 꼭 김혜수 씨 같으세요. 인정. 우리요. 예.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느낌이 약간 이상한데요? 무슨 여자끼리 이상해요. 근데 선생님 남자 예.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는 부드러운 남자 좋아해요. 은경이 날 봐. 두비비비. 아유 이게 수업 분위기가 수준한 거야. 아유 어디 그 더듬꾼을 만지고 선생님 기운 취하고 있고 이게 뭐냐고 이게 수업을 좀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말이지. 오늘은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만남이라는 게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 거라. 옛날에 그 이제 그 춘향이하고 이몽룡이가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춘향이가 꽃단장을 하고서 광안루로 나갔어요. 아 그래가지고 만난다고 만났는데 나온 게 이몽룡이가 아니고 이소룡이라 맞아 죽게 생겼으니 환장하겠네. 이제 저기 신봉사가 이제 청이를 만나갖고 눈을 번쩍 뜨지 않냐고? 네. 만났어요. 아이 만났는데 신봉사가 눈을 뚝인 뜨는데 이미 신봉사가 성의 눈을 떴으니 이거 환장하겠네. 아이고야. 선생님. 오 한이야.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만남이에요. 한이는 엄마가 너무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달려요. 그래. 달려. 달려. 엄마, 엄마, 엄마. 아. 나일이 수영장에서 수영은 안 하고 갑자기 몸을 부르르 던기지 배. 색깔은 그렇다 치고 온도는 어쩔 거야? 아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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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SF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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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는 없고요. 상상으로 봐야 돼요. 그래도 선생님! 한이야 그래 괜찮아. 뭐니 뭐니 해도 선생님은 제 맘 다 이해하시죠? 달려라! 달려라! 아! 나이살 이축 늘어진 기집애. 선생님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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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세트 테이프예요. 먼저 팝송. 에. Why and the sun and the shining. 오. 빠르게 Why and the sun in the morning. Rewind. Why and the sun in the morning. 오. 가요. 안 되나요? 널 사랑하면. 그 진짜 되는 꼬였어, 거예요? 테이프 꼬였어요. 한 예, 눌러봐도 돼요? 어디 아가씨? 아이고. 뭐야? 얼굴을 왜 그래요? 아, 나 네, 코시아십니다. 뭐 내가 돈 안 주고 살아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너 이거 비 오면 그 빗물 다 들어가겠다. 그래서요 사은품으로요 이 전용 우산을 줬습니다. 응? 여기 요래 피 갖고요.
요대게 딱 꽂으면 비는 안 마십니다. 아, 그래요? 어, 예. 너 할 때 이게 되게 불편하지 않았냐? 아, 그래도 편하게 하십니다. 병원에서? 집에서요. 예? 집 잘 찾아오대요. 의사. 동네 아줌마가요. 동네 아줌마가 면허가 어딨어? 면허 있던데요. 운전면허. 아유, 그 무슨 상관이 돼? 아버지는 일종이라 하던데요. 터널까지 볼 수 있는 거. 아유, 이상한 데서 했구만. 아, 이상한 데 아닙니다. 그 황마다 가슴 수술도 거기서 했다 하던데. 야, 이상하지? 뭐고? 내가 무슨 수술을 해. 이거 진짜 내 가슴이야. 이게 진짜 네 가슴이라고? 그래. 이게 진짜 지 가슴이라다. 야. 뭐요? 너 성형수술. 이 눈하고 이 짧은 다리 늘리려면 견적 한 3천만 원 나오겠다. 아, 그럼 황마담은 뭐? 얼마든지 안 볼까요? 얼굴은 뭐 얼굴은 뭐 그 정도로 봐줄만 하고 몸 몸매도 뭐 괜찮고 1억짜리가 여기 있었네. 야! 아 뭐야? 네가 성형 수술하면 김희선 되니? 그럼 니는 수술하면 하리수 되나? 이게 정말 너 미쳤다고 왜 자꾸 나돌리는 거야 진짜 너? 아니 너 정말 이게 진짜. 아 오늘 이겼다. 아. 야, 진짜 다쳤어? 괜찮아? 왜? 방심하지 마 이소. 아! 피나 엠브라이스. 뭐? 참. 저기요. 뭐 거의 길쭉한 거는. 수업 뭐? 중이거든요. 수업? 예. 봉수학 당이 언제부터 수업했다고? 맨날 지들끼리 나와갖고 떠들고 놀더만. 아, 학생. 학생? 아 학생 하지 마 이소. 잘린 지가 언젠데. 어쨌든 저희 수업해야 되니까 나가주세요. 아, 수고하세요. 내 이 볼일 보고 마무리 짓고 나갈게요. 마무리? 어. 야! 니 내 코에 반했나? 넌 말 걸 넌 말아! 어? 이쪽도 때리라. 어? 진짜로? 이쪽도 때리라고! 다음 주 거까지 미리 맞았대. 다음 주는 때리지 마라. 알았어. 어? 뭐고? 그 다음 다음 주 거다. 야! 왜? 니도 내 코에 반했나? 이쪽도 마저 해라. 다음 주 거까지 한 개제. 하나는 보너스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너무너무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안 볼 사람이라고 해서 만나서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왜 원수도 외나무나를 달리해서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에 예를 듭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렇다면 이땡에 12,000 모든 사람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외나무 다리만을 찾아다니란 말씀이십니까? 아버님의 원수 널 찾아 외나무 다리만 찾아다녔어! 하! 어디 넘어와 보시지! 말씀이십니까? 민족 봉성 대동단결 구국에 아 따가 아, 구국에 강철대요 왜 나 무 정근한 이 땅에 12,000 사람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 외나무 다리 대신 기왕이면 잘 빠진 슈퍼모델 다리에서 만나게 하라. 오늘의 원수는 저쪽 슈퍼모델 다리야.